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김치. 김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과학의 결정체 김장떡. 오늘의 대박 아이디어는 바로 업그레이드 김장떡 김치냉장고. 고종 한국형 가전제품 개발로 이룩한 대박 실화, 김치냉장고의 성공 실화를 해보았다. 김치냉장고의 역사 속으로 출발. 김치냉장고의 역사를 따라잡기에 먼저 맛있는 김치로 유명한 음식점을 찾았는데, 삼겹살을 잘 익은 김치에 싸서 한 입에 쏙. 그런데 김치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김치 맛이 두근 맛도 있고 집에서 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김치를 먹어봐야 이 맛을 알아요. 김치 맛? 어느 정도인가 이거? 원장님들에서 수성과 보관이 잘 돼서 처음 김치 맛이 잘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지 않고 아주 특별한 곳에서 가꿉니다. 아주 높은 산 속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온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많은 단지, 이 단지 속에는 금이 들었겠습니까? 은이 들었겠습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이야, 붉은 김치가 아주야.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저거 안 잘라서 손도 툭 튀겨먹고. 배고파. 아우, 좋겠다. 침 나와요, 침 나와. 먹는 거 봐. 와! 시원해, 지금. 네. 얼마나 담아놓은 거예요? 10월달. 작년 10월이요? 예. 네. 근데 방금 담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숙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쵸? 예. 네. 네. 화나셨어요? 아니요.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네. 이거 왜 맛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숙성이 돼서 그래요. 땅 속의 온도. 땅 속의 온도? 예. 눈 덮인 산 속의 온도는 영하 8도. 그렇다면 김치 맛의 비밀이라는 땅에 묻어놓은 김장떡의 온도는 영도. 영도군요. 한여름에는 이렇게 많은 김치를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여름에는 네, 네.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죠. 김치냉장고요? 예. 아, 그럼 여기도 김치냉장고를 쓰나 보죠? 아, 예. 한여름에는 김치냉장고 씁니다. 몇 년 정도 됐는데요? 한 20년 됐어요. 와, 이분이 왜 이랬습니까? 처음에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초창에 처음에 샀던 거는? 예. 없고, 예. 뚜껑만이 지금 있습니다. 뚜껑만이요? 어디에요? 아, 이게 처음에 샀던 그 냉장고예요? 뚜껑만 있네? 정말 뚜껑만 있네요. 야. 뚜껑을 왜 갖고 계신 거예요? 야, 이 본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 사셨다고요? 84년도. 84년도? 어, 그때 최초인가요, 이게? 예. 이걸 똑같은 데 가서 샀어요. 이거 샀던 데서? 예. 똑같은 회사예요? 예. 어. 아, 여기 있네요. 생산지 주소라고 나와 있네. 경상남도 창원시로 나와 있네. 창원시. 김치냉장고를 만드는 공장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최초라고 우리 아주머니를 믿고 가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창원에 가면은 요거의 본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만 들고 가요. 경남 창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김치냉장고의 달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치냉장고에 살고 김치냉장고에 죽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김정권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냉장고의 달인 김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저 55kg 정도 주부들에게 저희 김치 맛을 적용하기 위해서 김치냉장고를 만들고 있는 정원장입니다. 아, 과장 맞습니까? 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곳에 그 김치냉장고 최초로 만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아, 진짜입니다. 진실입니까? 예, 예. 하긴 해보시죠. 천만입니까? 예, 예. 공장 가보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거짓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가보시죠. 경상도 사투리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어이, 때깔이 좋다. 뭐, 신장이 이거? 아, 그렇죠. 네. 우리 이창민 씨 신장 있죠? 아, 있죠. 여기 바로 제 김치 냉장고 심장입니다. 컴프레서라는 겁니다. 아, 이게요? 예, 김치 냉장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냉장도 안 되고 냉동도 안 되고 김치 맛을 제일 맛있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심장입니다.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없군요. 아, 그러면은 외국에 있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옆에 연구소에 근무하십니다. 연구소에? 예, 예, 예. 아, 그럼 그쪽 가면 뵐 수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자랑. 네. 예, 저희, 저, 100세 가정분과 제게. 네, 몇 미터 짜리라고요? 저희 90미터 짜리입니다. 90미터. 예, 예, 예. 회사 자랑. 예. 예, 저희 100세 가정분과 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다? 연구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예. 바로 김치 냉장고 만드는 주인공들은 바로 이곳에 다 있습니다. 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을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1984년도 김치냉장고, 그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냐?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저희가 지금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84년도에 야. 아, 그럼 요거는 어떤 거죠? 예, 요거는 저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 한 그 180m 제품. 요거 아,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제품을 보시면은 네. 여기 그 저희들이 하는 그 이너 케이스라는 그 냉각기 표면입니다. 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파이프들이 그 냉매를 그 순환시켜가지고 내부에 있는 김치의 온도를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그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네. 찬 냉기와 바깥 공기의 온도 차이를 그 단열재가 막아주는 거 해가지고 냉기 손실을 막고 외부의 열이 침투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치를 익히기 위해서 네. 이렇게 히터 열을 가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얼마만큼 어느 온도대로 정밀하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변하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케이스를 냉매가 흐르는 순환 파이프를 이용해 직접 냉각시키는 김치 냉장고. 한겨울 딱 속온도에 0도를 유지하고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는 원리를 활용해 상부 개폐식 뚜껑으로 온도 편차를 줄이므로 김장 뚝의 환경을 재현해냈다. 누가 제일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공장장으로 계시던 저 네. 김상수 현재 저희 회사 부회장님이시죠. 네. 그분이 그 저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가족들이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안 나게끔 네. 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데서 그 이야기를 했고 예, 아이디어를 이제 그분이 발상을 하신 거죠. 당시에는 네. 그 저 기술적인 네. 이 컨셉은 좋았었는데 네.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게 한 집에 냉장고를 두 대 이상 이렇게 사지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좀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죠. 빨랐죠. 너무 예. 빨란 거죠. 시기상조였네요. 예. 힘들었던 점도 많고 재밌었던 점도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뭐 말씀 듣기보다는 예. 보시죠. 1983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으로 경제가 얼어붙어 취업도 어렵던 당시 열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대기업에 취직해 청운의 푸른 꿈을 키워가던 이층호. 그는 초특급 프로젝트 김치냉장고 개발팀으로 뽑혀갔는데 김치냉장고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김장을 하나요? 정확하고 화려한 채썰기 달인 기계공학 전공 이치가 김치 재료 담당 재료공학 전공 정일욱. 어떤 김치라도 내 손으로 만든다 식품공학 전공 고영덕. 화려과학의 핵심 양념 담당 미생물학 전공 박찬희. 그림팀이 모였네요. 이렇게 김치와 씨름한 지 언 한 달. 어떤 날은 김치 담그는 일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나 집에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 남자들에게 김치 담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김치야? 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하는데 이거밖에 못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자기야 보고 싶었어. 자기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당신 옷에서 웬 김치 냄새가 이렇게 나지? 뭐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내가 오늘 특별 메뉴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 오늘의 메뉴는 스페셜 모듬 김치 요리. 보기만 해도 네. 예 부담되죠. 자기 왜 그래? 와 맛있겠다. 손 털리는 거 보세요. 아내의 정성이 고맙긴 하지만 김치라면 지긋지긋한 이층호 씨 말 한마디 못한 채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하는 일은 잘 돼? 어? 어, 그럼. 개발팀으로 가더니 요즘 야근이 잦네. 근데 뭘 개발하는 거야? 어, 저, 그게 아직은 비밀이야. 부인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네. 다음날 아침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였다. 세댁! 아, 오래간만이네. 예, 안녕하세요. 세댁은 참 좋겠다. 신랑이 장도 봐주고. 네? 그 집 신랑 배추 고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우리도 곧잘 하겠어. 혹시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는데 결론은 식당 주방장? 아니면 남자 밭을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네. 결국 남편의 직업을 의심하게 된 아내는 미행을 시작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 맛있게 잡수세요. 맛있죠? 네. 에이,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참. 어떻게 나를 속이고 결혼할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좀 진정 좀 하고 차근차근 좀 얘기해봐. 나는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라고 해도 결혼했을 거야. 뭐 사실은 네. 이혼 당할 뻔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들 팀원들도 그때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네. 이제 하도 김치를 그 계속 담으면은 더 이상 네. 안 하겠다 해서 자 그러면 두 달 동안만 하고 그저 그만두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김치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걸 담고 그 뒤에는 주부 사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맡기고 어디 개발을 다른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맛있는 김치를 수치로 표현한다? 전국 팔도를 돌며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찾아 데이터화시키는 것. 이것이 개발팀의 또 다른 특별 임무였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아, 여기 김치만 어때요? 죽이게 맛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맛있는 집 처음이에요. 여기 갈비탕 3인분 주시고 김치 3인분 주세요. 그들은 어딜 가든 김치만 보면 발동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김치를 대했다. 일단 위장약으로 속을 보호한 다음에 그들의 이런 행동은 번번이 오해를 샀는데. 아이고, 그렇죠.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그 미세현은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시방 뭐 하는 것이오? 위생과. 아니 저.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사장님이 오는 분이시죠? 아, 네네. 그, 제가 사장인데요. 보건소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니, 위생과 직원이 두 팀? 위생과 직원을 설치게! 야, 아이, 구실! 구실!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그래도 김치 맛은 좋다. 그러게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에 대한 데이터와 김장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기반으로 김치 냉장고 개발이 본격화됐다. 고강도 케이스를 개발하고 특별한 냉기 유로를 설계하는 등 한겨울 땅속을 재현하려는 노력은 계속됐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1984년 5월 김치 냉장고는 이렇게 탄생됐다. 제품 생산 초기에는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이후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이제는 가전제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김치 냉장고.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TV CF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무려 35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2002년 판매량은 140만 대, 한 해 동안 팔린 김치 냉장고를 쌓으면 63빌딩 높이의 탑이 3,800개나 세워진다는 사실. 김치 냉장고 대박 신화 확인. 김치 냉장고로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얼마를 벌으셨습니까? 뭐 저는 회사에 있는 월급 받으니까 사실은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고 남들보다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이 와이프가 보게 됩니다. 띄워먹고 적군요. 2002년에 김치 냉장고 시장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그 반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은 그 뭐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항상 거꾸로 역발상을 하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 당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김치 냉장고가 개발 20년 만에 각광을 받은 이유는 주거 환경의 변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이다. 마당과 장독대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대형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는 현대 가정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김치 냉장고 대박 확인. 김치 냉장고가 최근에 대박 상품이 되었거든요. 네. 84년에 개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예, 오래됐네요. 예.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개발된지. 발명도 지금 보니까 시대와 때를 이렇게 잘 만나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예. 시대를 반만 앞서가라.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고 뭐 84년이면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때 뭐 경제 사정 안 좋지 하니까 뭐 경상도 뿐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아빠 뭐 김치 냉장고라고 나왔는데 뭐 그거 하나 우리 집에도 드립시다. 미친놔요 냉장고 수집하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럼 뭐 김치 냉장고라고 뭐 생선 냉장고라고 과일 냉장고라고 막 이렇게 쓸 거라고. 이 시대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요. 요즘은요 또 집 새로 만드는 집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김치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이렇게 다 같이. 그러니까 있죠? 요즘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얼굴 같은 경우에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죠. 똑같은 경우에 그렇죠. 나랑 똑같은 경우. 너무들 공감해 주시니까. 아무튼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인정을 못 받은 발명품들이 김치냉장고 외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가 박사님. 예, 뭐 참 어디 시대를 잘못 만난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역사 그 발명의 역사 속에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못 피운 발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이 다 그대로 혁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발명이 사회적 조건이 안 맞으면 대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장 첫 번째로 유명한 예가 바로 우리가 발명한 찬란한 발명품인 금속활자입니다. 네. 금속활자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아하, 그렇죠. 그것을 대박을 터뜨린 데는 바로 유럽 구텐베르그였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증기기관을 또 들 수가 있어요. 증기기관은 이미 2000년 전에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만들었을 때 전부 장난감으로 썼어요. 왜냐? 노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뭐 기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네. 맥락을 굉장히 어렵게. 아무튼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좀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명한 발명품이 특허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1970년 초 산사에는 전기불도 없어서 초에 의지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산사까지 책글상을 운반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사 주위에 있는 그런 널판지나 통나무를 이용해서 스스로 제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 치고
이 독서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 뭐 저희 예. 앞에 이렇게 독서대들이 몇 개 있는데 뭐 크기에서 역시 이 스튜디오를 압도하는 바로 이것이 네. 노무현 당선자가 발명한 특허를 낸 그 네. 독서대가 되겠습니다. 김학도 씨가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예.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예. 이 일단 독서대가 크기부터 틀립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위에 있는 게 진열대, 책을 여러 권의 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진열대가 있고요. 이 위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책꽂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책대가 움직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책을 볼 때는 이 밑에 게 움직입니다. 밑에 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네. 여러 개의 책을 한꺼번에 놓고 쓸 수 있게끔 아주 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달린 게 무엇이냐면요. 뭐예요? 이게 연필꽂이. 연필도 이렇게 꽂아가면서 이곳에 연필을 꽂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빨간색 연필 여기다 꽂아놓고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쪽에다가 초를 달아놨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다시 초 대신 형광등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노무현 당선자가 이걸 발명한 게 언젠데 촛불을 옆에 달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인데 공부할 때부터 보안을 했을 때 같이 사는 사람들 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독서대도 있고 조영기 씨가 들고 계신 독서대는 조금 틀린 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휴대용 독서대입니다. 예. 휴대용 독서대라고 이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게 예, 예. 가볍게 양이 얼마 안 돼서 평소에 갖고 다니세요? 아 이거 주로 갖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참고로 번역하는 책 예. 이거를요? 예, 예. 이 책을? 네, 이 책은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예. 노인과 바다를 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게 좀 어네스트 해밍 잠깐 봐도 돼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끼게 예.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큰데 예. 책을 두 권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요? 예, 그래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하나는 문제집 넣고 하나는 해답지 넣고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건 옆에 뭐죠? 뭐가 이거는 예. 책이 두껍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꾸 넘어가잖아요. 책이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 예.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아하. 참고할 수 있게 예. 오, 신기하네요. 또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변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 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밝은 사료 이렇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뵈야겠죠?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